Yeah, tonight we are studying 아이고 힘들어 High School World History It's 12th class 자 유스티니아스 아까 Page 132 유스티니아누스 했죠 자 유스티니아누스는 6세기 중엽이니까 700몇 년입니다 자 700몇 년이란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죠 서로마 교황 아 서로마 황제의 대관을 했던 칼루스 대제는 몇 년도죠? 서로마 황제의 대관 제발 좀 외우세요, 제발! 네. 아,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800년 아니냐? 맞네, 800년. 120 있죠? 네. 800년 있네. 어. 그거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서로마 황제라는 개념도 없을 때, 동로마는 크게 번성을 했다는 겁니다. 700몇 년도 보세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영역 유스티니아스 대제 때라는 거는 지금 진한 거랑 연한 거 다 있죠. 네. 예. 일단 지금 요 교과서 지금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요. 어. 지금 진한 거랑 연한 거랑 유스티니아스 대제를 다 해놓으면 이거를 뭐야 유스티니아스 대제가 까먹은 것 같지 않았고.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출발 때 연했는데 마지막에 찐한 것만 남은 것 같이 이해될 수 있겠네. 어, 근데 원래는 반대고요. 원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찐한 거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대대적으로 정복을 했습니다. 대대적인 정복을 성공해요.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합니다. 놀랍죠? 5대 교구를 다 회복해요. 보세요. 예. 페르시아까지 상당 부분 몰아냅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 제국까지. 심지어 로마까지 장악해요. 이것만 봐도 동로마 황제가 황제 밑에 서로마 교황도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정도로 대단했었어요. 옛 로마 제국을 거의 다 회복합니다. 자, 서고트 왕국, 프랑크 왕국은 이렇게 따로 있었네요. 예. 요거는 뭐, 따로 놔둔 것 같고요. 자, 고트족은 어디에서 왔죠? 발칸반도에서 쭉 온 애들이, 어디요? 무려 스페인까지 갔네요. 네. 예. 자, 아무튼 굉장히 대단한 분이란 거 알 수가 있죠. 자, 쭉쭉 가보겠습니다. 자, 중간 부분, 군관구제. 군관구제는 31개 군관구로 나누고, 황제가 직접 사령관에게 군사권, 행정권, 사무권을 주었다. 총독제라고 보면 돼요. 총독제. 총독이 군사, 행정, 사무권 다 갖는데 단, 이 총독이 봉건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직속이에요. 직속. 황제랑 대등하게 계약을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치주의 자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치는 가능했다. 다소 지방 분권적이지만은 봉건제는 아니다. 중앙 집권적 지방 분권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군사권, 행정권, 사법권 다 주다는 거 체크하고요. 둔전병. 둔은 주둔하다 할 때 둔이고요. 저는 밧전자고 병사병 제도 예, 법 예, 제도죠. 그다음에 그 뭐예요? 밭에 주둔하는 병사예요. 그 얘기는 뭐냐? 농사를 지으면서 농민인 동시에 병사인 겁니다. 병농일치 정책입니다. 병농일치. 그래서 농민이 병사도 되고 병사 농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농민들을 데려와서 전투를 하는데 거기에서 전투하는 동안에 주둔하면서 농사도 짓게 해가지고 자급자족을 하는 겁니다. 보급을 중앙으로부터 오는 보급을 상당 부분 보급이 부족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예전에 이거를 생각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아니면 생각을 못했다기보다 그 실천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예, 농사랑 그러면 군사를 일치시키는 게 예, 농사 짓는 것도 가르치고 군대 훈련도 시키고 하는 게 뭐 나름 힘들었나 봐요. 농기구도 있어야 되고 예, 군사 장비도 있어야 되고 이거를 또 누가 또 다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이게 중국에서는 뭐
주나라 때 최초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실제 적극적으로 사실상 실시한 사람은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입니다. 삼국지의 조조는 이름은 들어봤죠? 네. 근데 삼국지는 잘 모르죠? 진솔군? 몰라요. 오 마이 갓. 오케이. 예. 삼국지 게임이라도 해봤으면 참 좋았을 건데. 게임을 좀 아쉽구나. 온라인. 그래가지고 자 둔전법은 이따가 동아시아사에서 다시 하도록 하고요. 둔전 요 공간구제 둔전변경 매우 중요합니다. 요 용어랑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볼까요? 농민에게 군역에 종사하는 대가로 토지를 주고 토지를 준대요. 준다는 거 체크. 이들이 계속 군역에 종사한다는 조건에서 토지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지를 주고 상속까지 하기. 아들도 군역에 종사하게끔 하면 상속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상속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영농이 가능해요. 자영농. 농노가 아닌 자영농이란 겁니다. 비잔틴 제국의 특징은 서유럽의 그런 좀 질 떨어지는 농노 제도가 아닌 자영농 제도에 기반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초창기에는요. 쭉쭉 하면서 발칸반도 남단과 소아시아 일부로 나중에 8세기 초 이슬람 세력과 페르시아의 침입으로 많은 영토를 뺏겨서 8세기 초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시작할 때로 돌아갑니다. 예. 네. 시작과 처음이 이제 거의 시작과 끝이 일치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8세기에는 영토가 축소됐다. 9세기에 이슬람 세계가 분열되자 비잔틴 제국은 다시 영토를 확대했다. 자,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자, 로마 제국 말기에 나타났던 자, 대토지 사유화 경향. 로마 제국도 이렇게 망하죠. 동로마는 이런 게 늦게 나타납니다. 동로마는 로마 제국 나타나고 망하고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거죠. 자영농의 어떤 힘이 강했는데, 어떻게 돼요? 대토지 사유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커지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지면은 그 사회는 말기에 들어가, 말기. 오래 못 갑니다. 예. 미국도 그렇고, 지금 한국도 그렇죠. 예. 빈부 격차가 엄청나게 확대돼서 빈부 격차 확대까지는 좋아요.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자영농 그러니까 뭔가 어느 정도 자유가 있고 뭔가 자기 결정권이 있고 자유가 있는 그런 상태여야 되는데 빈부 격차가 커지고 밑에 사람들이 준 노비화 되면은 역사적으로 그 사회는 오래 못 갔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한국도 그렇죠. 네. 빈부 격차가 부자가 아주 부자가 되는 그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부자가 점점 아주 큰 부자가 되는 게 문제 아니라 밑에 사람들이 다 뭐 노숙자, 뭐 거지, 뭐 농노, 뭐 노비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회는 발전 못합니다. 뭐 그 이유는 차차 또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몰락하게 됩니다. 자영농민을 바탕으로 한 둔전병제가 점차 무너지고 땅! 둔전병제 무너진 건 간단하죠. 자기 소유 땅이 없어요. 병사들이. 예. 대토지 소유자가 봉건 용주함에 따라 황제권도 약화됐다. 대토지 소유자가 이제 그 사실상 독립국가 행세를 하게 됩니다. 독립국가. 예. 봉건 용주화. 앞엔 얘기했죠.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는 총독을 임명을 했지만은 어때요? 황제의 명에 따른 거죠. 황제 중앙집권. 황제가 이제 맡겨둔 거지. 그 뭐 세습하고 그 총독 게 아니에요. 총독한테 그 벼슬을 임명해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지방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자치를 하게 해준 거지. 너 그거 가져라는 그 가져라가 아닙니다. 그게 봉건제는 그게 다른 부분이에요. 총독의 소유가 아니에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쉬운 문제 많이 나옵니다. 요걸 차이를 명확하게 못하면 이건 외워서 풀 수가 없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사회문화, 뭐 역사, 세계사 나와가지고 문제 못 풀고, 예, 지금 공부 안만 해도 개판되는 거는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되는 심오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안 하고 단어만 외우면은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중학교 연합고사죠.
단답형으로 뭐 1, 2, 3, 4, 5 다음 중 뭐 뭐 9 다음 중 맞는 것은 1 군관구제, 2 군 뭐 과거제, 3 뭐 어? 군 군 과거제 뭐 그는 중학교 연합고사고 예. 결국 고등학교 수능이란 거는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물어보는데 예, 다음 중 맞는 설명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해 못하면 못 풀어요. 예. 비슷하게 꼬아놨기 때문에. 봉건 영주는 뭐예요? 봉건 영주라는 거는 대토질 서여가지고 지꺼야. 지꺼고 지꺼고 노타치야. 자식한테 상속도 해. 상속이 가능해지면은 내 건데 말 들어요. 총독은 내 거 아니면 총독이 뭐 좀 잘못하면은 황제가 그 총독한테 자치권을 줬지만은 마음에 안 들어. 나 총독 바꿀래. 황제가 바꿀 수가 있죠. 그거 이해됩니까? 예. 총독은 갈아치울 수가 있어요. 근데 봉건영주 다 이거 내 땅인데 뭘 너 나가 할 수가 없죠. 어, 나 내 땅이고 다 내 병사인데요. 어, 붙어볼까? 이게 되는 거죠. 예. 예. 총독은 다릅니다. 총독은 나가 하면 옷 벗고 나가야 돼요. 예. 다 황제 편이기 때문에. 예. 다 황제 거고 황제 편이기 때문에 총독한테는 그냥 맡겨둔 것 뿐이죠. 예. 그래서 총독이, 싫어요 하면은, 지 혼자 왕따 되지. 밑에 사람들이 총독을 받들어가지고, 총독 아까 걱정 마시옵소서 우리가 황제와 싸울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웃기지 마. 그런 거 없어. 이해했죠? 그거 봉건영주 때 이야기겠네요. 예. 그래서 봉건영주화 되면서 황제권이 약화됐다. 황제가 타치 못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중요한 황제가 봅시다. 여기 보면 성소패 성당 벽화 보면 유스티니안스 황제랑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나옵니다. 네, 아주 중요하죠. 콘스탄티누스는 황제는 313년경 예, 있었죠. 예, 니케아 공유에 콘스탄티노플 공유에 때도 다 있었는데 313년경 다시 말해 4세기경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당시 이제 그 동로마 제국이 소로마가 멸망 476년에 소로마가 망합니다. 소로마가요. 이미 그 전에 동서로마는 나뉘어져 있었고요. 소로마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때 원래 수도가 어디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깁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기 이름 따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지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는 도시계획에 따라가지고 도시를 다 새로 만들었어요. 수도를.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만든 위대한 황제인 거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와 예수한테 이 도시를 바칩니다. 예. 도시를 바치죠. 예, 전 대통령 이명박이 서울시를 하나님한테 봉헌한다고 한 거랑 비슷한 것 같네요. 개념이. 예. 매우 닮아 있어요. 왜냐면, 유스티니아스 황제는 성 소피아 성당을 이렇게 바치는 걸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이 황제들이 요 각각 콘스탄티노폴리스와 신 소피아 처치를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가가지고요. 11세기 비잔틴 제국은 셀주크 투르크입니다. 지금 터키의 전신인데요. 이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밀렸다는 거죠. 상당히 밀렸죠. 서유럽에 십자군 파병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미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셀주크 투르크를 계승한 오스만 투르크의 1453년 멸망합니다. 둘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비잔틴 문화. 자, 볼게요.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문화. 헬레니즘은 문화 누가 만들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란 거는 서양 문화와 동방 문화의 결합입니다. 주로 서양 동양 이렇게 하면 너무 뜬금없고요. 그리스 문화와 아랍 문화의 페르시아 문화를 결합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인도 문화도 다소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원정을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비잔틴 제국의 공용어는 그리스어입니다. 놀랍죠. 그리스의 지금까지의 자부심은 비잔틴 제국 때까지도 이 넓은 땅의 공용어는 그리스였다는 거예요. 네,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스 고전 보존 연구. 그리스 고전 연구 성과는 서유럽에 나중에 전해집니다. 계속 비잔틴 제국 때도 학문적으로 서유럽보다 동로마 제국. 다시 말해서 비잔틴 제국이 우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유럽에 사실상 학문을 전달해주고 결정적인 거는 르네상스를 자극했다. 르네상스를 자극한 건 언제냐? 비잔틴 제국이 망한 1453년이 시작입니다.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고 이슬람 제국이 탄압을 하니까 학자들이 많이 서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서유럽의 르네상스가 오게 됩니다.